사계절 꽃과 함께 나비꾼 그림정원 가드닝스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초보정원사 탈출기 세 번째 시간. 초보자도 쉽게 만드는 이국적인 2년초 정원. 2년초란 가을에 싹이 나서 선선할 때 자라다가 로제병으로 겨울을 나고 봄이 되면 다시 자라서 꽃을 피우고 잠드는 식물이랍니다. 초보자도 기르기 쉬운 2년초 베스트 5. 디지털리스. 디지털리스 폭스글러브. 디지털리스는 종 모양의 아주 예쁜 꽃이 탐스럽게 피어납니다. 발화율이 아주 좋은 미세한 종자는 그 자리에 떨어져 자연발화가 될 정도입니다. 파종할 때는 광발화성이므로 흙을 덮지 않고 산파하도록 합니다. 식물체에 독이 있으니 즙을 내거나 하고 얼굴을 비비거나 눈을 만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델피늄. 델피늄은 돌고래 모양을 닮았다고 생긴 돌핀에서 온 이름입니다. 델피늄은 꽃 중에서 드문 하늘색, 흰색, 청보라색의 그런 푸른 빛깔을 띠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매우 인기가 있는 이국적인 식물입니다만 역시 독이 있습니다. 독이 있어서 손으로 만질 때 즙이 나오면 바로 씻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델피늄은 우리나라 토종으로 제비고깔이라는 꽃이 있는데 국산 토종 델피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많은 델피늄들이 이름처럼 유럽과 북미에서 많이 개량되어서 유통되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나라가 델피늄의 원산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기후가 비슷한 지역의 여러 곳에서 비슷한 식물들이 발견되곤 하는데요. 델피늄은 선선하고 시원한 여름을 날 수 있는 고산 기후나 서유럽의 그런 지중해성 기후에 적당한 식물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를 때는 배수에 무척 신경을 써주시면 여러 해 사리로 기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씨앗을 맺고 장마철에 죽습니다. 델피늄을 파종할 때는 트레이에 한 알씩 1cm 이상 깊게 심지 말고 심으시면 발화도 잘 되는 편입니다. 이른 봄 또는 선선한 가을에 파종을 권합니다. 꽃양귀비. 양귀비는 중국의 역사와 함께 아주 많은 역사적 의미와 사연을 갖고 있어요. 경국지색이라는 말과 연관된 것처럼 양귀비는 다른 말로 우미인초라고도 불렀답니다. 그러나 양귀비 속에는 정말 많은 양귀비 종류들이 있고 우리가 기르려고 하는 지금 소개하는 양귀비는 중국의 고사에 나오는 그 양귀비가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 털이 보이시죠? 이렇게 털이 달린 양귀비는 꽃양귀비고 보통 중국 고사에 나오는 그 양귀비들은 개양귀비로 아편전쟁과 또 우미인초라는 이름에 얽힌 주인공입니다. 현재 마약 걱정 없이 마음껏 재배할 수 있는 양귀비의 종류는 1년초인 꽃양귀비와 수꽃양귀비, 그
있다면 알파인 포핀, 고산 양귀비 정도입니다. 꽃양귀비의 씨앗은 미세 씨앗이지만 워낙 자연 발화율이 높아서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밀을 주식으로 하는 유럽에서는 밀과 생육 시기가 같은 이 꽃양귀비가 밭에 아주 큰 잡채로 골칫덩어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꽃양귀비의 별명이 빨간 도둑이라고 합니다. 빨간 도둑 혹은 빨간 강도라고 불리우는 이 꽃양귀비지만 우리나라에선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그런 꽃이지요. 단지 티스푼 하나에 꽃양귀비 씨앗으로 1000평 이상의 밭을 꽃밭으로 메울 수도 있답니다. 딤스로켓. 딤스로켓은 우리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인연초입니다. 그러나 딤스로켓의 존재감과 그 향기는 봄정원의 참으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딤스로켓의 가장 큰 매력이라면 풍성한 꽃봉오리와 그리고 끊임없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개화기간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아름다운 감미롭고 강한 향기입니다. 향기로운 봄정원을 원하신다면 딤스로켓을 한두 폭이라도 정원 한 곳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딤스로켓을 보시려면 초가을에 트레이에 파종하신 후 늦가을이 되기 전에 정식하셔서 노지에서 겨울을 나는 편이 좋습니다. 그러면 봄에 정말 커다란 딤스로켓 꽃포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수레국화. 수레국화는 푸른빛과 보랏빛의 꽃을 피우는 아주 이국적이고 아름다운 식물입니다. 가을에 파종해서 노지에서 겨울을 나면 포기가 아주 틈실해지는데요. 심을 자리에 전뿌림으로 직파하여도 아주 좋습니다. 흙을 덮어주지 않아도 뿌리가 아주 잘 내려요. 수레국화는 특히 건조에도 무척 강하고 척박지에도 잘 살기 때문에 새로 공사를 한 개간지에 그런 절개면을 덮는 피봉용으로도 사용합니다. 그만큼 야생성이 강하고 잘 자랍니다. 메마른 척박지나 경사지가 있나요? 수레국화 씨앗을 뿌려보세요. 아주 아름답고 신비로운 그런 꽃들이 아주 아주 예쁘게 피어날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편에 또 봬요.